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토익 시험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 자, 5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고 맞춰볼게요. 자, 다 풀셨습니까? 다 뭘로 고르셨어요? 자, 보기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죠?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가 뭐라고요? 전혀 다른 4개의 부사들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경우. 요 자리는 부사 자리인데, 요 부사 자리에 어떤 부사 어휘를 집어넣어야지 말이 되느냐, 그거를 고르는 문제죠. 자, 그러면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였더라?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기에 들어갈 부사는 뭘 꾸며주고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are delivered라는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deliver 무슨 뜻? 배달하다. 그렇죠? 배달하다 또는 뭐 보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배달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네요. 어쨌든 자, 이러한 파일들이 인사팀에 있는 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전달이 됩니다인지를 해석을 해서 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잘안 외웠던 학생들이 뭘 골라서 또 많이 틀렸냐면 요거 골라서 많이 틀렸어. 타임리. 아, 제시간에. 시간에 맞춰서 뭔가 배달이 되나 보다. 늦지 않게 배달이 되나 보다. 해서 A를 골랐는데 여기서 또 함정. 여러분, 타임리의 품사가 뭘까요? 이 형용사에 LY를 이렇게 붙이면 얘는 부사가 돼요. 그렇죠? 뭐뭐 하게. 자, 그런데 명사에 ly를 붙이면 얘는 형용사가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time은 시간이라는 명사니까 timely는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시기 적절한, 적시의, 늦지 않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얘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지워버리시고. 자, 그러면 깊이 전달됩니다. 증명할 수 있게 뭐 전달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D, typically인데, 이 수업 시간에 또 학생들한테 typically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형적으로라는 한국말을 쓸 기회가 인생 전체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전형적으로 이런 말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보통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죠. 보통.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파일들은 인사팀에 있는 요 사람에게 보통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또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아라는 요 동사의 시제가 뭔가요? 현재 시제네. 그죠?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뭐뭐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또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제죠. 자, 그러면 이 현재 시제와 같이 쓸수 있는 현재 시제 그 부사들을 몇 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자체가 보통 뭐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게 있겠네요. 그죠? Usually 보통이란 뜻이죠. 보통. 그다음에 또 보통 뭐 있어? Normally. 그죠? 여기 나왔던 typically 이런 것들 다 보통이란 뜻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얘네들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외에도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시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게 있겠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것도 뭐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 regularly 이런 것들이 이 현재 시제와 항상 짝꿍으로 붙어서 나오는 그런 부사들이니까 요거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외워두시고, 이 현재 시제 부사만 나오겠어요, 여러분? 현재 시제 부사보다는 미래 시제와 같이 쓰이는 부사들, 과거 시제와 같이 쓰이는 부사들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여기서 알려줄까? 선생님이 안 알려줘요. 어디 가면 알냐? 여기 또 들어와야지. 자, 카페 점 네이버 점컴 파고다 외웠어. 토익 북스 여기 들어오시면 현재 시제 부사들, 과거 시제 부사들, 미래 시제 부사들, 현재 완료 시제 부사들
시제 부사는 네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네 가지 정리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문제 끝낼게요. 지원서와 관련된 파일들은 인사팀에 있는 요 사람에게 보통 전달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도 또 만나겠습니다.